사람들은 국내에서 움직이려고 키운 나라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키운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5천년 동안에 가다서 딱 키웠던 거라. 근데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민족 역사를 살면서 이따가 태어난 걸 내가 알려줬는데도 돈 벌어서 내 먹고 잘 살겠다. 아, 그렇게 안 준다니까. 그래서 주는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하죠. 안 줘, 그렇게. 그때를 살아보니 안 주더라고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과거 같으면은 무조건 줬어. 왜 누워가지고 있으면 어때? 그냥 성장 발전하는 단계니까. 그때는요, 시장에 장사하는 할매가 돈이 셀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집에도, 어떤 집에는요, 돈 세는 기계 있었다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행에도 못 맡기고, 못 믿어가지고, 그냥 집에 기계 사가지고, 그게 있었죠, 그죠? 그냥, 예. 그왜 하느니 왜 그렇게 했느냐? 누구한테 가도 된다. 네가 부정행위로 돈을 벌든, 뭐 사기를 쳐야 벌든, 뭐저 도둑질해야 벌든, 뭐든지 벌어도 된다. 용인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용인해줄 때라. 왜? 성장 발전하면 되니까. 근데 후천시대 되면 정확하게 네가 가지는 돈이 제자리에 돌아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왔는데, 전부 다 돈이 어디로 갔냐면 제자리에 돌아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제자리에 돌아가.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요, 내려와서 제자리에 간다니까? 네 원래 여기 있어야 된대. 그 후천시대는 뭐예요? 전부 다 제자리에 돌리는 거야. 지식이 많다고 잘난 체하면요, 네가 지금 잘난 체한다는 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밑에 내려놔.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를 뽐내고 있잖아. 그럼 네 전문가 뽐내지 사람을 바라게 될수 없으니까 그것도 자리를 내려놔. 내가 지금 장관에 있는데 높은 자리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데 네 실력은 안 갖추고 있다 이가. 그러면 국민을 어렵게 만드니까 정확히 내려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경제인인데 네가 더이 돈을 갖다 바르게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조금 내려와. 그래서 지금 큰 사고 터졌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다. 대기업 회장부터 거래지까지 전부 다 다만진 이게 천지대고사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 옛날 생각하고 있어. 옛날에 내가 잘 됐는데? 내가 옛날에 대기업 회장이면 대우받고 잘 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 지났다니까. 왜? 신용이 다 떨어졌어요. 대기업 회장도 신용이 떨어졌고, 정치인들도, 장관도, 대통령도, 누구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신용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신용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밀어주고 할 때는 뭔가 있을 줄 알았어. 대기업 회장이 아니면 회사 사장이 우리한테 뭔가 해줄 줄 알았고, 우리 바르게 이끌어줄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안된 거예요. 그럼 대통령도 그러고, 대통령 저 사람 당선되면 뭐좀 나라가 좀 바뀔 줄 알았어. 안 바뀌었어요. 오만 모습 다 나왔잖아요. 저 장관을 임명하면 나라가 좀 바로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높은 자리를 딱 올려놨네. 하나도 안 바뀌어. 더 어렵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뭐라 하냐면, 에이, 이거 지금 누가 가면 어떤다. 신용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진 만큼 정확하게 그 사람은 어떻게 높은 자리를 한다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제자리에 전부 다 갖다 놓는 게 지금 구천시대예요. 돈도 지금 어디로 갔냐면 전부 다 상층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냥 제자리 가는 거예요. 중산층이 돈을 못 만지거든. 지금 중산층이 없어진다는 말 쓰잖아요. 그 중산층이 왜 없어지느냐? 너희들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왜? 상은 창고지기들이거든. 돈을 안 써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인류 대미공사 한다든지 뭐 천지공사 할 때는 분명히 대한민국에 돈이 필요하거든. 그럼 그 돈을 써야 되니까 지금 창고지기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뭔가 교육 사업품이 나오고 국제적으로 일을 할 때는 이 돈이 어떻게 돼요? 나오게끔 돼 있어. 아, 나도 좀 보람 있는 일을 해보자. 보람도 있고 돈도 벌고. 그럼 안 하겠어요? 하죠. 창고지기들은요, 보람만 있으면 절대 창고 문안 열어. 보람은 있어야 되고 돈도 더 벌려야 돼. 요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창고 문을 쫙 열어요.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이 해동 대한민국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교육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풀어준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은 지금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지만이, 아, 그렇구나. 매도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몇년 후에는 통일도 될수 있고, 그죠? 관광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국제 문화가 열리면서, 이 교육 상품이 좀더 공급이 되면 엄청난 수입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자가 단한 명도 없어지고, 우리가 할 일이 주어진다는 거지. 그 국제사회를 위해서 해야지만이 뭔가 수입이 발생하는 거지.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오염시키면서 뭐 수출해가지고 수입성이, 그거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닌가라 그러면. 이해 돼요? 오죽하면 3대 7까지 나왔겠네. 응?
수백,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삼대천리로 정확히 조물해서 대한민국.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성이 있겠죠. 그 목적성의 바로 뭐냐면 지구촌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구촌이 정지되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뿌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뿌리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제사회 전체가 다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이 멈춰진 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소멸해요. 수축돼가지고. 팽창할 때가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팽창했잖아요. 그럼 팽창했으면 나중에 그 우익게 안 나오면 멈춰진다니까? 지금 멈춰진 게 몇십 년 됐어요. 국제사회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줘가지고 다시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그럼 멈춘 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수출돼가지고 소멸하는 거야. 그럼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지. 자연의 법칙은 딱 그거예요. 팽창이 있으면 멈춤이 있고, 멈춤이 있으면 분명히 수축이 있어요. 수축이 오래가면 이거는 소멸해야 돼.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멈추기 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지금 멈추기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부터 멈추고 대한민국이 죽이 멈추지 한 20년 됐어요. 88 올림픽 지나가지고 벌써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국제사회 전부 다 한번 둘러보라고 갔는데 전부 다 감에 가서 누워있고 그냥 몰디브 가서 누워있고 칵테일 한잔 마시고 전부 다 국제사회를 둘러보려고 보는 거거든. 근데 전부 다 놀러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뭐 공팔바다 사무대사 보면 자연히 국제사회 보낼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으니까 국제사회 나가봐라. 이제 고생하는 돈 번다고도 뭐 경제 활성화시키기 없는데 고생했지 않냐. 고생하면서 그 같이 한번 둘러보라는 거지. 근데 그때 여행 바람이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그래야 돈더 벌어 주식 바람 또 주식 한번 막고 그때 없던 시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2013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지금 천지대공사 들어갔어요. 천년 동안에. 이 엄청난 재밌는 사실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먹고 산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줄까요, 거기다가? 그럼 어떤 사람한테 경비 줄까요? 공부한다. 너는 여기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런 일을 앞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부를 하고 내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공부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엄청 이뻐가지고 거기다가 경비도 갖다 대주고요 사람도 갖다 대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줘. 근데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냥 기도하고 기복하고 여행을 바라고 있으니 그렇게는 10원짜리 하나 안 준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면 또 사람 보내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이런 거다 그거 갚는다. 지금은 주는 시대가 아니고, 거대가는 시대에요. 정확하게. 정리해가 제자리 돌아가는 시대거든. 이걸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지. 정확하게 선천 시대는 2012년도까지는 주는 시대. 누구든지, 시장에 할매, 할배든지, 뭐 사과 몇개 팔아도 전부 다 돈을 줬던 시대가 바로고요. 그 시장에서 장사 달아야 놓고 장사하는 사람도 집한채다 가지고 있어. 몇 채씩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 어쩌냐면, 네가 그때 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네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정확하게 자연히 물어보고요. 힘이 있는 거 없는 거 사람 다 보내요. 힘 없으면 다 제자리 돌아가야 돼. 그럼 지금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자랑하는 순간 거기 사람 보내요. 그래서 저 세계에 있는 뭐 중국에 누구들 안 봤어요? 연예인들, 배우들. 그 엄청난 자산을 갖다가 전부 다 사회 기부하는 거안 봤어요? 그거 왜 기부해요? 그렇게 생각해 버렸는데? 돈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이 무게가 나를 엄청나게 억누르기 시작하는 거지. 이걸 갖다 바르게 써야 되는데 바르게 쓰는 법을 모르겠네. 미치고 환장한다고 그러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놔야 되는 거라. 근데 내놓은 것도 잘 내놔야 돼. 못 내놓고 얼도대 쓰이잖아. 그럼 지가 담당을 다 해야 돼. 책임을 다 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입고 이만 모았는데 싫다 해가지고 또 내놓는다고 그게 잘하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바르게 쓰는 사람한테 내놔야지. 함부로 내놨다 이게 잘못 쓰게 되면은 이만한 지금 경제를 모을 때 엄청나게 지금 희생을 해서 모은 건데 그걸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럼 돈 많은 게 좋아요? 나는 안 좋아. 나는 누가 나한테 돈 준다 그러면 당신 잘 쓰세요 이러지. 그거 엄청난 부담인데 이 돈을 내가 받아버리면요 이 돈을 갖다가 내가 바르게 안 써주면 이거 백성들이 피와땀으로 묵지 에너지예요 이거는. 그냥 그거 아니니까 자연이 볼 때는 이거 엄청난 에너지거든. 이 피와땀으로 묵지 에너지를 갖다가 네가 이 돈을 갖다 함부로 허들어 쓴다. 그럼 내 에너지 다 갚아야 되는 거지. 그난 누가 준다 그래 난안 받죠. 네잘 쓰라고. 내가 운영을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받지는 않아야지. 왜? 그걸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그죠? 공부할 때는 뭐만 있으면 돼요. 내가 머물 때 있고, 내 먹고 살거 있고, 내가 조금 웬만큼 좀 뭔가 더 돌아갈 그것만 있으면 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럼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된 거라. 그러다 보면 몇년 되나 보면 어떻게 돼요? 국제사회에 우리가 존중받고 존경받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는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국제사회에 존경을 받아봐요. 아이고, 저기, 해동 대한민국에서 홍인가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셨다고.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존중받고 존경받으러 이 세상에 살러 온 거지. 그돈 벌어서 먹고 살러 온게 아니거든. 존경받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 법이 있나요? 내가 국제사회에 존경받으면 국제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겠죠. 내 물건, 내 필요한 거 어떻게 다 와요? 그 사람 통해 다 오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 내한 사람 내 도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생활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던가요? 열심히 생활비 일해가지고 그 월급이 나오고 요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내 앞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쓸수 있는 걸 갖다 대지. 근데 내가 만약 사회를 위해서 살았다. 그럼 사회에서 나를 도와준다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뜻을 펼쳤어요. 그럼 나라가 나를 갖다가 살펴주죠. 그럼 내가 인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 인류가 어떻게 돼요? 나를 떠받들고 내 필요한 거다 갖다 주지. 이게 바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